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43일째 되는 날입니다. 모두가 고향을 찾는 지금, 봄에 잃어버린 가족을 가을이 오도록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은 이번 추석을 진도 팽목항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유가족들 역시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노숙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추석에도 고향을 갈 수 없는 이분들을 홍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41일째를 맞은 진도 팽목항. 곧 추석이지만 명절 분위기는커녕 정막감마저 감돕니다. 사고 초기 취재진과 자원봉사자들로 가득 찼던 이곳은 이제 인적이 거의 끊겼습니다. 부두에 줄이어 들어섰던 천막들도 대부분 철거됐습니다. 옛날에는 이쪽부터 저 끝쪽까지 유가족들,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봉사자 천막도 있었고 식당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철거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네. 하지만 이곳엔 아직도 실종자 10명의 가족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들의 일상은 추석이라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배를 타고 수색작업 현장에 나가보거나 체육관에서 상황을 살피는 일과가 반복됩니다. 결혼 7년 만에 얻은 외동딸을 잃은 황 씨 부부는 이번 추석을 진도에서 보냅니다. 뭐 그리고 애가 이제 이렇게 되고 첫 명절인데 보냈다면은 애를 찾아서 보냈다면은 참 뭐랄까 뭐 밥이라도 항상 차려놓고 같은데 그런 게 아니니까 밥도 못 차려놓고 그냥 가슴으로만 만나야 돼. 계획은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애를 건지는 계획밖에. 진도 체육관에서 밤낮을 지샌 지 150일 가까이 됐지만 황 씨는 아직도 딸 지연이가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테레비 보고 있다가 아, 제가 딸내미 좋아하는 프로였는데 그럼 눈물이 주르륵 나올 것 같아. 아직은 진짜 나 자신 지금 내가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 자신 얘를 지금 잃었다는 생각이 아예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얘가 어디 혹시 저 섬이나 어디 살아있을까 거기를 가볼까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황 씨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번지는 유언비어입니다. 얘 의사자들은 뭐예요? 얘 우리들이 먹고 사는 끝인데. 특례법은 돈 뭐예요? 왜 없어요? 한계 없어요. 뭡니까? 필요 없습니다. 돈? 왜 잃고 있으면 뭐예요? 왜 걔들이 아무 말 없이 있으라만 소리고 있고 있으라면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만 듣고 있었는지 죽어야 했는지 그거를 알고 싶다는 거지. 세월호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박경태 씨도 이전엔 매년 어머니와 함께 보내던 추석을 이번에는 삼촌과 진도체육관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여기 분들은 그러신데 밖에선 진짜... 박 씨는 어머니의 시신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가 점점 잊혀져가는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사고 터지고는 이제 다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점점 이게 세월호 사건이 이제 점점 잊혀지는 게 이렇게 저희 팽목항이나 진도체육관이 이제 언론에 안 나오는 거 보면 아 점점 잊혀져 가고 있구나라고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여기 있는 가족들은 여전히 저희 실종자가 남아 있으니까 잊지 말아 달라고만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에 대한 원망도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대통령만 또 믿고 있었어요. 근데. 뭐 언제든지 이제 찾아오라고 하셨을 때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이제
지금 와서야 저렇게 안 만나주는 거 보면 진짜 그냥 말뿐이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뭐 그 뒤로 오면은 이제 실종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없고, 궁금해 대통령이 진짜 아직 수색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 건지 궁금해. 실종자 가족 이외에도 이곳에서 추석을 보내기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있으면은 이거 좀 도와주세요. 바로 몇 안 남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가족분들하고 보내는 명절이야 쭉 보내왔고, 여기서는 이제 제가 명절을 뭐 한 번 쓸지 두 번 쓸지 모르는 거지만, 지금 아직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여기 세고 싶어서요, 명절을. 이들은 실종자 가족들 보기가 미안해서 고향에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가 집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집 같아요. 이분들만큼 그런 아픔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또 같이 느끼려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여기 오래 있다 보니까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하면서 유가족들은 올해 추석을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국회 앞에서 보냅니다. 저희들은 다가올 추석이 기다렸습니다. 추석이나 설명절 같은 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참고 버텨나갈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외면했지만 시민들이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명절 때 되면 좀 썰렁해질 게 걱정이 돼서 아무래도 한글 시간이라도 좀 나와 있으려고 좀 할 예정이에요. 굉장히 사람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차라도 한 명이라도 와서 지켜주는 게 없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왜 차가운 바닷속에 잠겨야만 했는지, 아직도 그 이유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대통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저희들의 목소리. 사고 초기 마치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이 말하던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이제 태도를 180도 바꾸면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지금 가장 잔인한 명절을 맞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